프로필 이번에는 이케빈 선수 편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케빈, 한국명 이헌주, 1992년 2월 13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16년 2차 2라운드 삼성에 지명이 됐고요. 미국 뉴저지 출신, 고교 시절 포수로 활약하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눈에 띄어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지명받지 못했고 결국 한국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원더스에 입단을 했고 3주 만에 그런데 고향 원더스가 해체하게 됐고요. 주특기를 살려 영어 원어민 강사로 활약하다 다시 연점 미라클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최고 구속 152km를 찍으며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의 눈에 띄게 되고요. 그리고 2016년 삼성 라이온즈 2차 3라운드 상위 픽에 지명이 되면서 당시 신인 드래프트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단숨에 삼성 마운드의 차세대 에이스로 등극했으나 3년간 1군 출장 기록은 제로. 문제는 제구와 수비였습니다. 연습 땐 괜찮았지만 실전 등판만 하면 요동치는 제구. 또한 파이어볼로 덕후인 당시 삼성 류중일 감독은 이케빈 선수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결국 단 한 차례도 1군에 등판시키지 않았습니다. 삼성에서 방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제2의 삶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SK의 입단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1군 무대를 밟게 됩니다. 당시 방출된 다익손 선수를 대신해서 키움 히어로즈전에 등판, 3이닝 1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 경기는 이케빈 선수의 프로 데뷔전이자 은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특한 이력과 강속구 투수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아쉽게 자신의 재능을 다 꽃피우지 못한 이케빈 선수의 독한 프로필 받아봤습니다. 아, 이케빈에게 뼈의 장국이란? 야구 얘기다 보다 갑자기 뼈해장국이 나와. 갑자기 배고프네. 뼈해장국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다른 나라가 온 게 아니고 저한테는 다른 세상으로 온 느낌이었어요. 언어하고 다 거슬르고 뭐 조그만 거 이제 뭐 주문하는 것도 못했는데 요거 먹고 이제 그 살아남은 그 의미도 있고 그때 이제 항청스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 달 뒤에 그 집 뒤에 그 고등어집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제 메뉴가 좀 다양해졌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뼈해장국이 저한테 그 지금도 먹으면 이제 항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코리안 드림을 한번 가보자 이런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